안녕하세요, 윤우입니다. 오늘은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요. 홍대의 식스티즈라는 햄버거 집이에요. 저는 인기 메뉴인 세트 A와 B를 주문했어요. 패티에서 숯불향이 나서 그런지 너무 맛있었어요. 감튀는 맥도날드보다 좀 더 바삭했고요. 양파도 구운 양파로 만들어져서 고소하면서도 깊은 맛이었어요. 여기가 미국의 인앤아웃 버거랑 비슷한 맛의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고요.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배부르게 먹고 사진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토닥스담 흑백 사진 스튜디오에 왔어요. 흑백 사진 촬영은 난생 처음이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피아노요. 네. 이거 되게 예쁘죠? 약간 그 정도 느낌. 좋아요. 자, 갑니다. 이번에 좀 도도해도 돼요. 고개 접어 한번 봐주시고요. 그 정도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찍어라 넘기자. 이거 말고. 네. 근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좀만 어색해요. 네. 이쪽도 이렇게 가볼까요? 네, 그거 나쁘지 않아요. 가슴 피고 팔 세우시고요. 자, 그래서 고개만 살짝 쓱. 너무 지오디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 머리 때문에 약간 H 오디 같잖아요. 조금 그런데 볼게요. 나 이거 되게 잘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네. 됐죠. 아예 여기 기대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 이렇게요? 아니요, 아니요. 손에. 아, 손에요? 아, 네, 손에. 그리고 피아노는 내 친구 정도 가도 되고요. 자, 한 번 더. 끝나고 양꼬지를 먹으러 왔어요.